안녕하세요. 예, 네, 날씨가 참 을씨년스럽네요. 자, 오늘은 취득세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은 취득세 한번 해보자고요. 강론 파트. 몇 문제짜리예요? 세 문제짜리 취득세.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70페이지네요. 70페이지. 했어요? 자, 그럼 뭐를 알아야 돼요? 취득세 변천사를 알아야죠. 일단은 2010년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를 했었죠. 이렇게 2010년까지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권 취득. 무슨 세금을 냈었나요? 취득세.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하죠.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냈었네요. 그 다음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죠. 소유권 이외가 뭐예요?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이런 거. 자, 그 다음 면허를 취득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따로 면허세를 냈었네요. 2010년까지. 이러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변천사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5월달은 이런 거 강의 안 합니다. 11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합쳐서 무슨 세금을 냅니까? 취득세. 왜 합쳤어요? 등기를 늦게 하니까 등록세가 덜 들어오죠? 그래서 11년 1월부터는 취득하고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돈을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거죠? 자, 그 다음 소유권 이외와 면허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내나요? 등록 면허세. 그래서 두 가지씩 합쳐진 거죠. 그러나 등록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출제되고 면허는 출제가 안 되네요. 정말 등록 면허세도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취득세를 배울 때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돈을 낸다. 취득세를.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이 변천사 알고 계시죠? 이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취득세 배울 때. 근데 오늘 눈 내리니까 또 안 나와버리네 학원에. 절석자가 유난히 많은 동네네요. 눈 내리면 안 오고, 뭐 어디 뭐 바쁘면 안 오고,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라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했다. 취득세 내야죠. 안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등기는 팔아먹을 때도 할 수 있죠. 합쳐서 낸다고요. 자, 책 한번 보자고요. 70페이지. 자, 취득세. 자, 취득세의 특징이 나와 있네요.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1번. 취득할 때 성립한다고요. 성립 시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예요? 소재지.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특광도가 걷어간다. 그 다음 3번.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조세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초잖아요. 기초. 그리고 취득세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행위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취득이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행위세. 그 다음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뭐라고도 얘기해요? 유통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취득이란 법률행위가 일어났다. 재화가 이전됐다. 재산의 증가가 되죠? 재산의 증가는 뭘로 보는 거라 그랬죠? 담세력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뭐다?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담세력이 뭐라고 배웠어요? 담세력. 네? 이 담세력은 뭐냐? 세 부담 능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재산의 증가가 되므로 재산의 증가는 세금 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법 용어로 응능과세입니다. 취득 단계는 수익이나 소득이 없는 거죠. 능력으로 봐서 과세한다. 응능과세라 그래요. 응능과세란 용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6, 8번에 나왔잖아요. 8번에 응능세라고 나와있죠.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갑니다. 취득세는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이 없죠. 세 글자로 무슨 제도가 있다? 면세점.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5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10번은 모든 세금 뭐 빼고? 등록면허세 빼고는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죠. 그리고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따지고. 자, 요 정도만 알아둬요. 총론은 신경 쓰지 말고요. 강론에서 다 배우니까 넘어가죠. 72페이지. 자,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똑같은 뜻이 뭐다? 과세 물건. 과세 물건. 물건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세 객체.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죠.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하는가? 항상 법에 뭐다? 열거된 거. 몇 개예요? 13개. 열거주의. 열거란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13개를 몇 개로 압축시킬 수가 있나요? 3개로 압축시킬 수가 있네요. 3개로. 첫 번째는 뭐를 취득한다?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하네요. 세법 용어예요. 토지와 건축물. 지상정착물 하면 틀려요. 세법은 범위가 좁다고요. 지상정착물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지상정착물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예요? 자, 저건 세법은 이것서 세법 공부할 때는 타법을 기억하면 안 돼요. 그냥 세법만 기억하라고요. 타법에서는 저렇게 안 배우는데 그건 타법 내용이라고요. 세법 내용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눈 놓을 때 걸어갈 때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학원 못 나와요. 특히 걸어다닐 때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쪽팔리게. 애들은 할 수 있어. 어른들이 돼가지고 걸어가면서 눈도 내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좌우간 어른들이 걸어가면서 핸드폰 하면 다 잡아가 버렸으면 좋겠어. 옛날 시골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들어와요. 진짜예요 이거. 왜 안 들어오냐. 무단횡단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경찰서에서 가만 차 갖고 트럭에다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4시간 정신교육 받고 왔어요. 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진짜예요. 어머니 어디 갔다 왔어 하니까 경찰서에 갔다 왔대. 깊은 뜻은 말 안 하더라고. 나중에 컸을 때 이상하게 옛날에 어머니는 막 무단횡단에 1등이야. 근데 안 하더라고. 교육상도 좋아요. 그죠? 그냥 막 횡단보도 지나갈 때도 이거 돌아가. 애든 어른이든 똑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은 있긴 있죠. 사실 이제 급한 거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걸어가고 있으니까 딱 끊어야지 급하지 않는 거는. 가만히 뒤에 가서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야, 90%가. 나중에 해도 될 얘기예요, 내용이. 그래, 운전할 때 스마트폰은 굉장히 위험해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대요. 그죠? 전부 스티커 끊어야 돼. 이거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은. 괜히 제가 오늘 광분하네요. 질서 이석을 지켜야 돼. 애들이 봅니다. 애들이 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다? 준자가 들어가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 다섯 개가 있네요. 회사에서 만드는 것. 차량. 기계 장비. 이거는 용어 정리 잘해요. 기계 장비. 기계 장치 하면 틀리나고요. 기계 장비는 주로 중장비죠.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뭐 아파트 옆에 일반 건물 위에 기중기라든가 크레인들이 막 있죠. 그죠? 주로 중장비. 그래서 기계 장비. 기계 장치 하면 틀려요. 비. 주로 중장비를 얘기합니다.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회사에서 만드는 거래. 그리고 뭐가 있다? 임목. 등기된 나무죠? 임목 다섯 개. 자, 그 다음 이제 뭐라고 나와요? 각종 권리. 시험은 각종 권리라고 나와요. 권리 몇 개가 있다? 일곱 개. 자, 광업권. 광업권이네. 광업권이 뭐야? 광업권이 일정한 광고에서 광물을 채굴 할 수 있는 권리. 비싸요. 어업권이 뭐예요? 어잖아요. 일정한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권리잖아요. 자, 그 다음 회원권이 있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 회원권의 특징은 뭐예요? 회원제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네요. 회원제. 예를 들어서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72쪽 박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한 데를 보면 안 돼요. 박스. 그럼 타인보다 골프장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권리. 이렇게 13개. 임차권 없죠? 소유권이 아닌 거는 없는 거야. 저당권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으로서 13개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 네 가지입니다.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회사에서 만드는 거네요. 회사에서는 최초에 만드니까 뭐라 그래요? 원시취득. 원시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제조한다. 수만 가지 부품을 조립한다. 선박 같은 거는 건조한다 그러죠. 회사에서 원시취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어떨 때만 과세한다고요? 이전 받았을 때. 승계, 취득 할 때만 과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원시는 과세 안 한다.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차량이잖아요. 자, 수만 가지 조립을 해서 완성차가 되죠. 취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400만 원이네. 4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400만 원을 둘 다 과세하면 안 되겠죠? 승계 취득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잖아요. 400만 원만큼 차량 가격이 높아지죠? 그리고 수출하는 경우는 400만 원만큼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과세 안 하고 우리가 이전 받은 자가 내는 거라고요. 승계 취득자가 낸다. 참 세법은 할만해요. 그죠? 복잡한 게 없잖아요. 양도세 조금 빼고 천천히 이렇게 끈기를 갖고 하면 거의 뭐 100점 맞는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세 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72쪽 내용 설명이에요. 건축물 나왔잖아요.
밑에 건축물 나와 이거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을 해설을 해놓은 거죠. 오른쪽에 1번, 2번, 3번. 그래서 건축물은 몇 가지가 있다. 세법은 1번, 2번, 3번 합쳐서 건축물 3개. 오른쪽에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나와 있네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뭐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건물 샀다 그러죠? 자, 그 다음 2번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디게기네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독립된 시설물. 건물과 독립됐잖아요. 줄여서. 독립된 시설물. 박스. 여러 개 나왔을 때는 1번 유지로 공부하세요. 레저 시설. 취득세 내야 됩니다. 레저 시설. 대표적으로 수영장. 두 번째는 스케이트장. 세 번째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은 소형은 과세하네요. 과로 몇 타석 이상? 20타석 이상만. 이런 거 다 과세한다고요. 독립된 거. 쭉 내려와서 7번 봐요. 7번. 뭐 기타 시설. 뭐 쭉 읽으면 뭐 기계식 또는 철골 초립식 주차장. 뭐 중계탑 이런 거 다 독립된 거는 열거된 거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의미는 없고 한번 읽어봤어요. 자, 3번. 이번에는 건축물에 뭐다? 딸린 시설물. 붙어있는 거. 붙어있는 거네요. 그럼 대표적으로 1번 뭐가 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시설. 여러분 학원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올라올 때 뭐 생각하면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아, 이 엘리베이터는 옛날에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냈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올라오죠? 좀 생각하면서 살아요. 공부할 때는. 자, 그 다음 5번 정도. 부착된 금고. 부착된 금고도 도난방지를 위해서 은행에 설치하는 거죠. 벽에다가 이거 수십억 가는 것도 있어요. 부착된 금고도 건물에 붙어 있잖아요.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가면은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부착된 금고를 쳐다봐야 돼. 계속 쳐다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CCTV가 있어요. 한 번 되지 두 번만 쳐다봐야 돼요. 여러 번 계속 쳐다보면 용의선상에 올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취득세를 과세. 열거된 거 과세. 그리고 부착된 시설물은 뭐다? 건물과 붙여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취득세. 그리고 매년 무슨 세금도 내야 돼요? 재산세. 용어가 똑같아요.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용어가 똑같다고요. 아, 승강기 타고 올라올 때 취득세 냈죠 옛날에. 그럼 매년 이 승강기는 건물과 함께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건물가에게 포함해서. 되십니까? 자, 그 정도만 아예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취득의 구분 78쪽 박스를 이해하죠? 별 하나 딱 붙여 있고. 박스 78쪽. 그리고 여러분들 세법을 실패 안 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 취득세 세 문제를 잘해야 돼. 어렵게 안 나와. 취득세 다 맞춰야 된다고요. 취득세를. 취득세에서 하나만 맞힌다. 그럼 세법 망치는 거야. 취득세를 극복하자. 자, 그럼 취득의 구분. 박스 이해를 해야죠? 취득의 구분. 자, 취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고요? 취득은 크게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이 뭐예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돈을 내는 거예요.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뭐를 낸다고요? 뭐를 내? 취득세를 내. 합쳐서
합쳐서 낸다고요, 돈을? 뭐 등기 안 하더라도 합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간주취득. 간주취득이네요. 간주취득은 무슨 취득이라도 말씀하나요? 의제. 취득은 아닌제. 법에서 뭘로 본다? 취득으로 뭐다? 본다.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하셔야 돼요. 둘 다 과세한다는 거요. 자, 그 다음 다시. 사실상 취득은 뭐와 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승계취득과.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구분하네요. 그럼 승계취득은 다시 대가를 받고 이전받으면 유상승계취득, 대가 없이 이전받으면 뭐다? 무상승계취득으로 나누네요. 그럼 결국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몇 가지? 네 가지. 1번 유상승계취득, 2번 무상승계취득, 3번 원시취득, 4번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이렇게 취득을 구분해야 돼요. 문제 풀 때요. 그러면 승계취득이 뭐예요? 승계.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거죠? 무슨 등기를 신청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지 내 걸로 만들면? 그럼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뭐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 신청을 받아준다고요. 알아들었죠? 등기 취득세 돈을 내고 등기소로 가야 돼요. 돈은 합쳐서 내는 거예요. 합쳐서. 등기 안 하더라도 합쳐서. 자, 그 다음. 자, 원시 취득이 뭐예요? 원시 취득은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최초. 무슨 등기를 신청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네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앞에 뭐를 내야 돼? 돈. 돈을 내고 가야 돼요. 취득세란 돈을. 돈 내고 가야 된다고요. 취득세를. 자, 그럼 이제 다시. 유상은 세 가지가 찍혀 있죠. 대표적으로 매매. 매매는 대가, 금전을 주고 취득하는 거죠. 그럼 매매 속에는 뭐도 포함하나요? 공경매. 공경매도 경락대금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네요. 공경매도 무슨 취득으로 보나요? 유상승계취득. 공경매도 경락대금 나가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교환. 교환이에요. 교환.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안 붙인 분들은 교환은 왜 유상이에요? 물건. 물건이란 대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교환은 유상. 무상하면 안 된다고요. 유상.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왜 유상이에요? 주식.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니까 현물출자는 유상에 들어갑니다. 현물출자 이해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법인 토지를 출자하네요. 현물출자죠?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주식. 주식이란 대가를 받는 거예요. 10억 받았다. 그럼 갑기준은 뭐다? 토지를 10억 받고 판 걸로 봐서 과거의 취득과액과 비교해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네요. 그러나 법인은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럼 이 현물출자는 취득세 파트에서는 누구 입장이에요?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를 얘기하죠? 법인이. 개인이 하면 틀려. 개인은 양도세 지문이에요. 법인이. 이렇게. 법인 입장이라고요. 대가를 줬잖아요. 유상. 그럼 이게 뭐야? 사실상 취득이에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돈을 내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 무상. 무상하면은 뭐를 얘기합니까? 증여.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 기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다 무상이죠. 그럼 증여, 상속. 원칙은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죠. 그리고 별도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이중과세네요. 같은 물건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도 과세하고 취득세도 과세하니까 이중과세잖아요. 법에서 이중과세는 금지돼요. 그러나 상속증여는 뭐다? 부의 무상이전이잖아요. 부의 무상이전이므로 이중과세로 안 보는 거예요. 결국 불로소득이죠. 그러니까 부의 무상이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상속세도 내고 내 걸로 만들 때는 별도로 취득세도 내야 된다. 그럼 상속 증여 받으면 세법에서는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기 안 되더라도 등기와 함께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 나와 있네요. 원시 취득 뭐가 있나요? 토지. 토지는 원시 취득이 뭐다? 공유수면 매립간척. 최초로 취득했네요. 그럼 여기 보세요. 토지를 돈 주고 사면 유상. 토지를 상속증여에서 취득하면 무상. 이렇게 가겠죠? 공유수면 매립간척은 최초. 자,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이네요. 건축물. 건축하잖아. 이렇게. 건축. 건축. 다섯 개가 있죠? 건축은 다섯 개가 있잖아요. 신축, 재축, 개축, 중축, 이전. 공법 용어 다섯 개. 원시로 봐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신축, 재축 이런 거. 등등등등 쭉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했죠? 선박은 건조한다.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는 제조조립. 원시네요. 원시도 이것도 사실상 취득인데 과세해요, 안 해요? 과세 안 한다고 그랬어요, 원시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간조 취득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간조 취득은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를 어떻게 했어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해서 뭐가 됐다는 거야? 가액 증가. 이거는 변경한 거잖아요. 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액이 증가됐으므로 뭘로 본다고요?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을 뭐 한 거예요? 개수. 두 글자가 나와. 개수가 뭐예요? 두 가지를 합쳐서 쓰는 거죠?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수선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개수. 그럼 시설물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은행에 부착된 금고. 그리고 개수는 대수선이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죠. 리모델링하면 아파트 가액이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게 아니죠. 가액이 증가됐으므로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는 뭐라 그래요? 종류 변경.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는 차량은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사항은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뭘로 본다고요?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시험은 보지 아니한다로 나와요. 취득세 내라 이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뭐가 있나요?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뭐를 취득했다는 거야? 주식.
주식은 취득세 과세할 대상이 아니죠. 근데 주식을 샀는데 무슨 주주가 됐어요? 과점. 독점이 아니라 과점이죠. 혼자가 안 되면 두세 명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분 비율이 몇 프로 넘어갈 때 50% 초과. 50% 초과할 때는 과점주주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비. 비상장 주식. 비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50%를 넘게 취득할 수가 있어요. 비. 가족끼리 거래하잖아요. 주로 지인끼리 거래하죠. 상장 주식은 50% 살 수가 없어요. 비가 붙었죠 거기? 꼭 비를 확인해야 돼. 왜 비가 붙어? 그래야 50% 초과를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과반수가 넘어가면 뭐 할 수 있어? 이 회사를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죠? 지배하잖아요. 자기 것처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지배하니까 뭐다? 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한다고요. 어떤 규제? 취득세를 내라 이거지. 주식을 취득했지만 과반수가 넘어가므로 법에서 규제를 한다. 이게 취득세를 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취득세를 내라고 그럴 때는 법조문을 만들어야죠. 법조문에 있어야 취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조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13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부동산이죠. 부동산 등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접취득.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취득세 내라 이거지. 과반수가 넘어가면.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요? 부동산 전체를 취득한 걸로 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뭐만큼만? 지분율, 지분비율만큼만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을 이 비상장 회사의 합계를 따져 보니까 100억이네. 100억이 있어. 지분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60%네. 그럼 과점주주네요? 60%. 그러면 100억 곱하기 60%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이게 취득가격.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세금 계산한다 이거죠. 지분 비율만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봐요. 그럼 60억이 취득가격, 과세 표준이 되네.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 그 다음 설립시. 설립시 과점주주가 나왔네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벌써 과점주주네.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으로 뭐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포인트가 뭐예요? 설립시. 그다음 납세할 의무는 설립일 이후부터 존재가 됩니다.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 안 한다고요. 그럼 뭔 뜻이에요? 설립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이제 설립시 부동산도 취득하고 차량도 취득하고 기계도 취득하겠죠? 설립시. 그럼 설립시는 누구에게만 과세할까요? 법인에게만 과세한다고요. 법인 명의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과점주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를 안 한다고요. 왜 과세를 안 해요? 이중과세이므로. 설립시 돈 주고 부동산을 사죠 법인이? 그럼 법인 명의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과점주주에게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설립할 때 도와주겠다 이거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설립을 많이 하라고. 그러면
과점주주가 돈을 투자해줘야죠. 설립시란 단어가 나오면 과세 안 해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법인에게만.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점주주예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깊이 있게 공부하면 안 돼요. 과점주주는 일단은 정의. B and 50% 초과. 그럼 규제를 한다. 어떻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세 번째, 설립 시 과점주주는 이중과세이므로 과세를 안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네요. 자, 그래서 과점주주 나왔네. 81쪽 나왔잖아요. 4번에. 81쪽 4번에 나왔네요. 81쪽 4번 위에 자, 과점주주 나와있죠?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법에서 규제를 한다. 두꺼운 글씨. 어떻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야 취득세가 되니까. 81쪽 봤어요? 그래놓고 과로. 과로 나왔네. 설립시. 과로 설립시죠?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보지 아니한다. 왜 안 본다 그랬어요? 이중과세니까. 찾으셨어요? 자, 대표예제 한번 풀어봐요. 풀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요. 자, 기역 지목 변경.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과세 2번. 이전도 과세. 디귿도 등기를 안 했지만 합쳐서 과세. 리을 공유 수면 매립 관측은 원시 취득 과세. 다 과세하네요. 정답이 5번이네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예요? 건축물. 건축물. 이전하잖아. 이전. 건축물을 이전하죠. 조립식 주차장 등을 이전합니다. 통나무집을 이전해요. 동일되지 않아서. 그럼 이전하면은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이전하면서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나타나겠죠. 그대로 옮긴 경우가 있고 옮기고 보니까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취득세는 뭐와 합쳐서 내는 거야?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낸다고요. 그럼 가액이 초과 안 되면 그대로 옮겼다. 그럼 취득은 아니에요. 그러나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된다고요. 이전. 그러나 가액이 초과되면 취득으로 보죠. 그리고 등기도 다시 해야 되고 결국 뭐다?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쪽은 등기만 과세하고 초과될 때는 취득이니까 둘 다 과세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라고 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은 아니지만 등기는 다시 해야 돼. 이전했다고. 이거 등기는 과세한다고요. 한쪽. 한쪽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둘 다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한쪽만 과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81쪽. 아주 조용하네요. 대전은 아예 그냥 조용히 수업만 해.
동네 제가 어제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참 활발해. 급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용하잖아 대전은. 그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중기업 할 때는 조용하면 안 돼요. 활발해야 됩니다. 중개업은 활발히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소비자도 가만 안 있어. 선생은 그래도 강의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잖아. 소비자는 가버린다고요. 자,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매년 출제되는 거죠?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뭐를 취득했을 때 납세 의무자가 된다. 부동산 등 13개. 13개잖아. 시에 보면 누구에게 부과한다? 취득한 자. 취득한 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수인에게 과세합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 나왔다. 등기 안 따지고 실질로 따진다. 사실상 취득자 나왔죠? 포인트는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누구에게 과세한다고요? 소유자에게. 양수인. 양수인 나와 있죠? 소유자는 어떨 때 과세하는 거예요? 간주취득. 이거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양수인이 없어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에게 과세한. 이렇게 때릴 때는 좀 봐줘야 돼. 아무리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과 나는 따로따로 논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힘 빠져서 강의 못해요 진짜로. 그냥 말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때리면 아 저는 저 녀석 승질 내겠구나. 그냥 딱 봐줘. 봐줘요. 아 저니까 이런 얘기하지. 다른 선생님들은 그대로 하는 분도 뭐 있을 거예요. 그죠? 알아듣든 말든 혼자 떠들고 가는 분은 여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드리면 보자. 참 강의하기 힘드네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세 번째 줄은 아까 설명했죠?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승계, 원신은 과세 안 해요. 그러나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부동산은 뭐다? 승계도 과세하고 원시도 과세한다고요.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한다. 네모. 조그만 네모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줄여서 건물주라고 얘기하네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쓰면 이제 쳐다봐야죠. 쳐다봐야요. 쓰면 적지는 않아도 쳐다는 봐줘요. 자, 갑소유입니다. 갑소유. 이거를 은행에 임대를 하잖아. 은행에 임대를 하죠?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를 위해서 1층에 뭐를 설치하나요? 부착된 금고. 시설물이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이거를 뭐라 그래요? 폐수. 그럼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면 건물 가치, 즉 가액이 증가되죠? 가액이 증가되잖아요. 취득세 내야죠? 갑이 낼까요? 은행이 낼까요? 갑. 건물 추가 내는 거요. 갑을 길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은행을 뭐라 그래요? 가설한 자. 가설한 자는 부담자일 뿐이에요. 세법은 누가 부담하든 신경을 안 써. 법상 납세 의무자만 보고 세금을 건넨다고요. 갑이 내는 거요. 갑이. 갑이. 왜 갑이? 그럼 갑은 반발하죠? 부착된 금고는 은행 거잖아. 왜 내가 내냐? 그러니까 뭐다? 꼼짝 못하게끔. 어떻게 만들었어? 부착된 금고를 뭐와 함께? 건물과 뭐다?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건물과 함께
갚게. 그러니까 건물 누구 거야? 갑.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세입자에게 안 갚겠다. 건물 주에게 걷는 게 세금 징수가 빠르죠? 그래야 돈이 빨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이 함께는 누구랑 함께예요? 건물과 함께.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절대 이 집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변경 시점에 소유자는 네 글자로 무슨 취득일 때? 간주 취득. 지목 변경, 종료 변경, 가액이 증가됐죠? 누가 랜드? 이거는 상계 아니잖아.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리고 상속받으면 누가 되는 거야? 상속인 각자. 근데 밑에 봐야 돼요. 상속인 각자는 원래 취득세는 각자 지분만큼 내면 돼. 그러나 각자는 취득세에 대해서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있다. 한쪽이 안 내면 한쪽이 내줘야 돼요. 그래서 연대란 얘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함께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 상호간에는. 자, 그 다음 83쪽 5번 조합원이네. 5번 조합원이죠. 조합원이다.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재건축이 들어가네요. 재건축이 들어가. 1200세대 노후불량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들어가. 그럼 재건축은 수입사업이네. 수익사업이니까 용적률을 늘려서 300세대를 더 지어. 그럼 이 300세대는 일반 분양하죠. 요즘 유수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서울 개포에 일반 분양하잖아. 이거 당첨되면 로또예요. 10억 이상 번다고요. 전국에서 막 몰리잖아요. 그죠? 이거 당첨만 되면 10억 이상 버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새 아파트가 되면 이에는 그래 모든 거는 사업을 누가 진행을 합니까? 조합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되면 1200세대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요? 조합. 원이 내야 되는 거예요. 원이. 그럼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에서 어떻게 제외하죠? 누가 내는 거야? 분양 받은 자가 취득세를 내야죠. 분양 받은 자가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럼 이 새 아파트는 조합원이 내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취득일. 취득세 내라며. 이거 재건축이잖아요. 정비법.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재건축, 정비법, 공법 용어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아, 재건축 그 용어 쓰잖아. 공법 용어. 기억 안 나면 말고.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나는 거. 아,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 받죠. 조합원이.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재건축이잖아. 정비법 딱 하면 떠올라야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만약에 개발법에 의해서, 이건 관계없는 거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건축한 주택을 환지로 받을 수 있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도시개발법 용어.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런 거 공법에서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자꾸 잃어버려요. 그죠? 참 중개사는 좋은 거야. 자꾸 잃어버리니까 자꾸 기억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치매 걸릴 일이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책을 봐야 돼. 알아? 책을. 중개사 시험 끝나면 이제 단순한 책을 봐야 돼. 그럼 치매 안 걸려요. 치매 걸릴 일이 없다고요. 자, 그 책 보자고요. 조합원 나와있죠? 두 번째 줄만 알면 되잖아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낸다? 네 번째 줄 조합원.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뭐예요 이거?
일반 분양문을 얘기하는 거야. 조합원에 귀속되지 않은 일반 분양은 분양받은 자가 내는 거예요. 분양받은 자가.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뭐다? 수입. 파는 자가 내네. 이거는 밑줄 그어. 두꺼운 외국인 소유잖아. 근데 이거를 수입했죠? 임차예요. 수입했잖아. 임차. 수입. 왜 수입해요? 왜 수입해?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뭐다? 이용자에게 대여하려고 임차한 거예요. 그럼 법상 납세 모자는 누구라고요? 수입하는 자. 그럼 수입하는 자는 반발하죠? 왜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내느냐? 외국인 거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끔 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확정. 그래서 외국 자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수입하는 자. 자, 그 다음 7번 이런 거는 할 필요 없고 8번은 출제 안 되고 자 넘어가요. 84쪽. 그래서 시험은 9번, 10번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무자 따질 때 지금까지는 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글씨 읽어보면 되잖아요. 아,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내는 거고 알아들었나요? 이거 부착된 금고를 설치할 때는 은행이 내는 게 아니라 법상 납세무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내고 세법은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 타이틀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수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네. 가족끼리 취득이죠? 암기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취득했다고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 그럼 취득한 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 취득세 내야죠. 그럼 가족 간의 이전은 무상 이전이죠. 가족 간에 이전시키면서 돈 달라 그래봐 자식이 한번 쳐다봐요 웃긴다고. 그래서 원칙이 뭐다? 증여.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증여라고 나왔잖아요. 증여.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래서 무슨 소리냐? 입증하죠.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거래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딱 두 가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되는 거래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나왔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항상 뭐다? 증여와 유상을 헷갈리면 안 돼.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무상.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라고요. 상속은 상속이라고 물어볼 때만 상속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래는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얘기해야 돼. 암기하지 마시고. 1번 공경매. 가족 간에 공경매로 취득하죠? 무슨 돈이 나가? 경락대금. 속일 수가 없잖아요? 경락대금이 나가니까 유상. 그 다음 2번은 밑줄 긋고 파산선고. 가족이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가족이 취득하죠?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니까 유상. 그리고 세 번째는 쭉 읽다가 뭐다? 교환. 나왔다 드디어. 교환은 가족 간에 교환했죠? 이것도 물건이란 대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은 뭐라고요? 유상.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네. 입증하면 당연히 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취득자의 뭘로 증명했어? 소득으로 증명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벌어서 샀다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지문이 나오면 뭘로? 유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예요. 증여.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왜 이렇게 구분해요?
세율이 달라요. 증여로 가면 3.5를 걷어가고 유상으로 가면 세율이 하나 둘 셋 넷으로 걷어간다고요. 취득세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은 딱 적어요. 옆에 개정법이라고. 개정법이에요. 개정법. 타이틀이 뭐다? 부담부 증여. 자,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졸릴 때가 됐네. 시작.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유상. 갑. 을. 증여를 합니다. 단순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부담부 증여를 하네요. 부담을 주면서 증여를 하는 거죠. 대출을 끼고 또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갑 딱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상가 50억짜리를 증여,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 폭탄 맞죠? 그래서 50억을 담보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10억 받고 대출을 끼고 부담부 증여하죠? 그래서 대출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채무. 채무.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증여자. 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받는 자. 수중자죠? 그럼 수중자는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될까요? 취득세. 취득세 내야죠? 그럼 이 뜻은 뭐다? 50억짜리 줄 테니까 10억을 갚는 조건으로. 그럼 갑은 을을 데리고 은행으로 가죠? 갑 명의로 대출을 받았죠? 이거를 을 명의로 명의를 바꾼다고요. 그래서 사인해. 인수하겠다. 을이. 사인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얼마짜리 봐도 50억. 50억짜리 등기 쳐야죠? 등기 칠 때는 반드시 돈을 먼저 내고 가야 돼요. 취득세를. 그래서 등기 칠 때는 나눠집니다. 채무와. 채무와 이외로.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죠?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얼마? 10억. 인수했잖아. 그럼 나중에 돈 나가잖아. 유상.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죠? 공짜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줘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채무 밑줄 긋고 채무는 갚을 돈이죠. 뭐다? 유상. 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공짜니까. 그래서 박스 나왔네. 시커먼 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서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네.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공차죠?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상으로. 무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증여.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뒤에 지문이 달라져요.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공차. 그럼 갑과 을은 어떤 사이예요? 갑과 을은 어떤 사이라고요? 일명 세컨드예요. 알아들었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세컨드라고요. 세컨드. 세컨드는 딱 부르잖아. 부르면 달려가지 세컨드니까. 배우자는 불러도 꼭 뭘 물어봐. 뭔 일 있냐. 별일 없으면 그냥 와 그래. 저도 토요일 날 노량진에서 오전 1시에 수업을 마쳐. 그럼 오늘 갔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버스나 택시를 타잖아요. 그럼 골목길을 꼭 지나가야 돼. 그럼 거기 술집들이 있어요. 서민들. 아저씨들 그 전철에서 내려서 한잔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업데이트 딱 보면 진짜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와이프 딱 전화하잖아. 응? 꼭 물어봐. 무슨 일 있냐? 좀 나올 수 없냐? 집에서 5분이면 나와요. 택시 타면은. 아, 술 한잔 할까? 그러면 나중에 하지. 왜? 하면 급하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대. 좀 세탁기 돌려야 되는데. 에라이 내 그랬죠. 전화하고 말지. 우리 집 사람은요 미루는 게 없어. 꼭 그 시간에 돌려야 돼. 꼭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 아니 좋긴 좋은데 좀 사람이 좀 조금 유두리도 좀 있어야죠. 쉰 말로 그죠? 아, 세탁기 오늘 못 돌리면 내일 돌려도 되잖아. 죽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것도 성격이야. 너무 완벽해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피곤해요. 내가 피곤해. 집에 가면 내가 방 청소하잖아요. 그럼 와이프가 와서 검사해. 딱 봐서 또 닦고 있어. 아 그거 내일 닦아도 되잖아. 그럼 내가 대충 닦았잖아. 어디 가서 찾아보면 책상 밑에서 닦고 있는 거야. 싱크대 밑에서. 아, 우려가 되죠. 싱크대에 찍혀서 꼭 죽을 것 같아 여자가. 이렇게 완벽해도 상대방이 피곤해요 진짜. 이런 거는 절대 집사람에게 얘기 안 해요. 나만 혼자 알고 있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폭탄 맞아요. 그러나 응어리는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좀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는 여성이랑 한번 살고 싶더라고요. 원래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잘 해주면 참 좋은 점만 보이죠. 그죠? 봐, 대답하잖아. 반대도 마찬가지야. 반대도 똑같아요. 사람 심리가. 자, 근데 이 거래가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일어나잖아요. 대출 10억 끼고 증여하는 거죠? 그럼 증여하면서 배우자 보고 10억 갚아라. 그러면 난리 나죠? 난리 나잖아. 그냥 두지 뭔 소리야. 그래서 일단은 사인은 해. 난리 나지 왜 10억 네가 갚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증여자가 이에게 주고 뒷구멍으로 갚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부담부 증여.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가요 무조건. 그러나 가족이 등장하면 갚아라. 뭔 소리냐? 네가 갚아라. 그래서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칙은 전체가 증여. 단 가족도 돈 나간 사실을 증명하면 유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가족 간에 이게 개정법이에요. 그래서 요약 지문 이 지문이 나와요. 이거는 개정되기 전에 만든 책이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등장하면 전체가 공짜다. 증여 단 가족도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돈 나가는 거죠. 유상.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가족 얘기 절대 안 할게요. 알아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좋아요. 알아들었어요? 아주 좋아. 자, 잠시 쉬었다 해요.